조계종 총무원의 역대 문화부장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이 종단의 중장기 전략과제 불교 문화 비전 2030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지금의 종단 3원 체제에 문화원을 추가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문화부 예산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성보문화재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전산화 등으로 점차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등회와 방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일반 회계의 두세 배에 달하는 국고 보조 사업이 늘어났고, 여기에 지적 재산권 등의 새로운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계층,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 문화 비전 2030 수립을 위해 역대 문화부장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승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문화부장 14분의 문화부장을 거쳤습니다. 문화부장이 해봐야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장들이 할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 보고 이러한 기록들을 갖다 남기놓음으로 해서 역대 문화부장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종단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부의 조직과 위상은 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그 문화부가 근간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부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대정부 주요 공약의 상당 부분이 문화부 업무라며 이제는 종원 개정 등을 통한 문화원 신설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조계종이 한국당에서 진짜 조계종 안에 직제로 원장제로 저희들이 문화원장이 포교원장, 교육원장 이런 식으로 같이 문화원장도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온라인은 불교 문화 콘텐츠 확산에 있어 기회이지만 한번 훼손된 불교 문화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게 상당히 보호가 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장단점을 잘 분별을 해서 어느 선에서 활용을 하게 하고 오픈하고 어느 선에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이게 36대 집행부에서 정리된 지난 20년 동안의 불교 문화 사업 현황과 과제들은 오는 9월 1일 선거를 통해 들어설 제37대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